자, 선생님이 아까 무한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한 얘기가 이따가 한 번 더 나올 것이다. 바로 10번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 우선은 다항함수의 미분법에서요. 지금까지는 아주 일반적인 하나의 함수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다면 요즘은요. 이렇게 이 모양, 중괄호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서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간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뒤에도 나오고 또 뒤에도 나올 거예요. 자, 구간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잘 잘라서 해결하시면 돼요. 아,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하나라고 생각하고 1보다 클 때 하나라고 생각한 다음에 문제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네?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결정된다? 끊어진 곳, 즉 x가 얼마인 곳에서? 1인 곳에서 결정된다. 1에서 연속인 문제로 바뀐다라는 것. 이 정도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굳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선생님,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것만 따로 보세요, 그러면. 이것만 따로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결국 함수 문제입니까? N이에요, N. N이 무한대로 가요.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수열의 극한 문제죠. 수열의 극한 x의 n제곱, x의 n 플러스 1제곱, x의 n제곱인데 x가 1보다 커요. 아까 우리 몇 번 문제였습니까? 앞에서 7의 n 플러스 1제곱 나온 문제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문제라고요. 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뭐만 쳐다보면 된다? x의 n제곱 이거 다 요 부분만 정확하게 쳐다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은 신경 쓸 필요 없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x의 n제곱, x의 n제곱 하면 뭐만 남아요? 2, x의 n제곱, 2의 1제곱이니까 2x 이렇게 되죠. x의 n제곱, x의 1제곱인데 x의 n제곱이랑 약분되면 이렇게 남고 여기는 x의 n제곱, x의 n제곱 약분되면 뭐만 남아요? 플러스 3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 fx라는 건 2x 플러스 3 기억하세요. fx라는 건 x 플러스 a, 2x 플러스 3이라는 얘기예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클 때. 그럼 이제 간단해졌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셨나요? 자, 그러면 다항함수죠. 그러니까 각각의 자신의 구간에 대해서는 연속이고요. 따라서 x가 얼마일 때만, 1일 때만 연속이면 되는데 1일 때 연속임을 볼 때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지면 되죠. 함수값도 다 같아지면 돼요. 좌극한과 함수값 여기에 있죠. x가 1 대입하면 1 플러스 a가 되고 여기 우극한 1 대입하면 5가 되어서 a는 얼마가 된다? 4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정답 2번에 있네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여러분 조금 헷갈리시죠? 우리 20쪽 갈게요. 자, 발전유제에서 우리가 연습을 했었는데요. 발전유제 2번 문제에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공부했거든요. 발전유제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2n 플러스 1, 2n제곱 플러스 1에 x의 2n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2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절대값 x가 1일 때는 b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x가 1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라 절대값으로 주어져 있고요. 절대값 x가 1이 아니다라는 것은 결국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거는 사실 하나의 범위 같지만 두 개의 범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값 x가 1이라는 것도 사실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쨌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b지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와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이 수열의 극한값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죠? 달라져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x의 2n제곱, x의 2n제곱의 극한값이 얼마? 0 되죠? 사라져요. 사라져. 따라서 어떻게 씁니까? 0, 0, 다 0 돼요. ax제곱 플러스 2가 되죠? 이렇게. 자,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아까 7의 n제곱과 같은 꼴이죠. 그럴 때는 뭐만 바라본다? 공비가 가장 큰 항,
이 부분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지죠? 똑같으니까 얼마 됩니까? 1 돼요. 그리고 B가 된다고요. 이렇게 바꿔놓고 우리가 문제 연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연계 교재에서 나왔던 문항들을 조금 더 쉽게 변형한 문항들이 A형에서는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고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이런 얘기들 그리고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한 얘기들은요. 우리가 많이 다뤄봤던 예제들이기 때문에 꼭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 10번 문제까지 봤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